최근 묘민들 사이 무언가에 취한 듯 보이는 현장이 많이 포착돼 시민과 동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뽕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다묘가정집. 이곳에 사는 품씨 일가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신을 꽈배기라 착각하며 온종일 몸을 베베꼬면서 인사불성 상태가 된 한 묘민. 비벼 막 비벼 나 비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환상. 다른 묘민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바닥을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핥고 심지어 집사 주머니를 뒤지는 양아치 모드로 이르기까지 했다는데요. 평소와는 다른 묘민들의 행동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묘민들을 홀릭몰릭하게 만든 마성의 풀떼기 캣닙입니다. 캣닙의 매력에 정신 못 차리는 묘민은 비단 품씨 일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묘민들 정신을 쏙 빼놓게 만드는 집단 캣닙 파티가 곳곳에서 열려 묘민들 사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뭐 개성이라고 하거든요. 캣닙에 홀릭몰릭한 묘민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건 기본. 너무 짜릿하고 기분 좋은 나머지 침을 질질 흘리고 폭력 사태로 번지기까지의 캣닙에 취한 묘민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였는데요. 마, 네 그만 보라 자식아. 아니 나 안 취했다니까. 아니 먹었다 아이가. 나 안 취했다고 네가 뭘 알아. 이런 사태를 지켜보는 동민들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풀떼기에 왜들 그리 흥분하고 그런데요? 내 입맛엔 별로던데. 증세가 심각해 보이네요. 묘민들을 홀리는 마성의 풀떼기 캣닙, 대체 그 정체가 뭡니까? 유독 묘민들에게만 반응하고 이 매력 뿜뿜 터지는 풀떼기 캣닙은 기박하다고도 불리는 박탈력으로 영국에서는 드레스도 볼 수 있는 흔한 풀 대표 탈락품이라는 화학성분이 진정제와 자극제 역할을 한다는데요. 우리는 대체 이 풀떼기가 어떤 매력을 지녔기에 전세계 예민보스 묘민들을 홀리몰릭할 수 있었던 건지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캣닙을 직접 재배해 판매까지 하고 있다는 집사이자 캣닙 농장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캣닙 농장주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양이 11마리를 모시고 있는 집사 농부인데요. 처음에 저희 고양이들을 위해서 캣닙 재배를 시작했고 같이 고양이들이랑 오래오래 살면서 함께하고 싶어서 연구해서 만들게 됐고요. 지금은 저희 고양이뿐만 아니고 다른 고양이들과도 캣닙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캣닙을 직접 재배하고 있는 그녀 역시 캣닙에 관한 안 좋은 걱정들은 오해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집사들은 캣닙에 한껏 취해 있는 묘민들을 그저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 걱정을 떨쳐내긴 힘들었습니다. 취한 것 같은데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캣닙도 많이 먹다 보면은 중독되지 않을까요? 저희 고양이는 미쳐하던데. 캣닙이 고양이 몸에 나쁘진 않다고는 하는데 저도 너무 걱정돼요. 퓨! 우리는 묘민들을 매력으로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는 마성의 풀떼기 캣닙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아니 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낳아서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내 매력에 홀릭몰릭한 묘민들을 나보고 어쩌라고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놈의 캣닙 논쟁, 우린 그 오해에 대해 당장 끝장을 봐야겠습니다. 캣닙은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해십니다. 캣닙에는요 네페탈락토닌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뇌하수체에서 어떤 통증을 갖다가 감소시키고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이끌어줘요. 생활 어떤 활력소를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죠 얘네들한테는. 잘하다 싶으면 데려가라오. 어서 빨리 빨리. 어머니 이 풀떼기가 아닌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오. 이거 말고 캣닙 가져오라고. 자 따라해봐 캣닙. 그러나 과유불급은 금물. 캣닙을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일단 모든 거는 과하면 안 되고요. 또 부족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주시는 게 좋거든요. 많이 먹게 되면은 구토할 수 있어요. 구토를 하게 되면은 식욕 부진이 오게 되고요. 간 기능 이상이라든지 어떤 질환 등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캣닙을 좋아하는 애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애들은 한 번 정도. 또 너무 안 주는 것도 어떤 삶의 어떤 질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 좀 주면서 애들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괜한 걱정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 검증 받았으니 묘민들 모두 안심하고 캣닙하시고 스트레스는 저 세상으로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뽕개미 기자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 견민들이 참혹한 현장 속에서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개미 기자가 전합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추위에 온몸을 오들오들 떨고 어떤 견민은 심한 부상에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말라뮤트나 시베리아 허스키처럼 추위에 강한 견민조차 맥을 못 추고 있는 이곳은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썰매견 시설인데요. 썰매견으로 생활하며 발바닥 패드가 닳고 상처가 나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견민들이 가득한 참혹한 현장 속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아우, 견생 진짜 개빡세네. 유독 추워하더라고요. 털진 상태가 이 동네에서 살만한 친구는 아닌 것 같던데. 멀리서 온 친구라는데 이 추운 데서 웬 개고생이랑.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혹독한 추위가 1년 내내 지속되는 알래스카. 이곳에서 살기 어려운 신체 조건을 가진 진도 믹스가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학대를 당할 거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데요. 시골의 자부종이 미국물 먹어본다고 어찌나 신나 하던지 분명 좋은 데로 간다 했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더니 뉴스에 나오면 어떡해. 시골을 자부종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도 믹스 견민들이 머나먼 미국 땅까지 오게 된 건 해외 입양을 통해서였습니다. 국내에서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해 해외로 나가는 진도 믹스 유기 견민들.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 행복한 견생을 보내는 견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알래스카 진도 견민들처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진도 견민 같은 사례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나요? 현재 해외 입양 가는 견민들은 어떤 절차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국내에서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견민들에게 해외 입양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때문에 입양 보내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사전에 해외 거주자가 입양 가족으로 적합한 자격과 환경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입양 후에도 견민의 적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한다는데요. 하지만 해외로 입양 간 견민들을 끝까지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답니다. 우리가 소식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대부분 외국인들은 거부하세요. 이미 나한테 소유가 너무 많은데 왜 내가 너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라는 취지거든요. 우리나라랑 좀 정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양을 진행하지는 않아요. 입양을 가도 소식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입양을 진행을 하겠다. 규정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 입양 특성상 입양자가 연락을 끊거나 소통을 거부해버리면 단체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구조된 견민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외 입양을 금지시키자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내놓고 나 몰라라는 해외 입양 괜찮은 거냐오? 우리 견민은 우리가 책임지자! 해외 입양 금지하라! 금지하라! 하지만 안 그래도 갈 곳 없는 유기 견민들이 해외 입양마저 못 가게 된다면 동민사회에 더 큰 비극이 닥쳐올 거란 건 불보듯 뻔한 일. 결국 머나먼 타국으로 떠난 우리 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계미 기자였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매주 밀당하던 날씨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이번 주말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선해지는 줄 알았더니 낮에는 최고 기온 31도를 찍을 것 같습니다. 낮에 산책하실 때에는 뜨거운 아스팔트 길 발바닥 젤리 조심하시고 되도록 선선한 일은 새벽이나 아침 또는 밤에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나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현관문 열고 바깥 공기 한번 체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겁대기 기자였습니다. 별별 소식을 전해주는 게시판 보시면서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애동이들 고맙습니다. 누구인가? 그런데 똥이 주황색으로 나오겠어. 맘 먹어. 이 얼굴을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스로 33 가수주공 아파트 옆을 숲. 늘 푸른 오스카빌 상가 맞은편에서 실종된 사랑이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무늬 없이 새하얀 터키시 앙고라 단모종 고양이이며 덩치가 큰 편이고 파란색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코와 귀 부분은 연한 분홍색을 띠고 있으며 사람을 좋아하지만 겁이 많은 편입니다. 경기도 오산시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겁이 많아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 사랑이를 보시는 분은 잡으려 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영상 사진 제보 혹은 전화 부탁드립니다.